기사 안 봤니? 머시분 얼굴 하는 거 보니까 봤나 보네. 근데 축하도 안 해줘? 자랑하고 싶어 안 달랐니? 응. 그 누구보다도 난 꼭 네 축하를 받고 싶어. 어렵겠니? 그만 일어날게. 지금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? 질투난다고 솔직히 말해. 안 그런 척 하지 말고. 너 이러는 거 더 딱해 보이는 거 알아? 내가 너 같은 줄 알아? 내 눈에 네가 가려는 길은 뻔한 낭떠러지야. 부럽기는커녕 아슬아슬해 보인다고. 너 언제까지 잘난 척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어. 아유, 진짜 짜증나 네 얼굴. 어떻게 이 상황에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할 수가 있어? 사람들은 너보고 착하다고 하지만 천만에 진송아, 너야말로 가식덩어리야. 알아? 그렇게 말하면 네 속이 좀 편해지니? 내 상황이 뭐가 어때서? 나 무섭지 않아, 두렵지 않아.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. 그래, 너의 그 믿음 내가 사뿐히 밟아줄게. 너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? 그건 너희 엄마가 더 잘 알 거야. 너지? 네가 나타난 후로 우리 집안은 엉망이 돼버렸어. 현아도 엄마도 차건우도 다 너랑 연관되어 있는 거지. 상상력 하나 조악하네.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파? 그래서 날 모함하는 거야?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? 한 번만 더 그 입 떠들어봐.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버릴 테니까. 강세나, 현실을 직시하란 말이야. 난 이제 JH그룹의 며느리라고. 알아서 기라고.